IMF 이후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그만큼 청년들은 취업이 힘들어졌고 과정에서 취준생들이 쌓이고 있죠. 이 중에는 아예 취업을 포기해버리고 취준생에서 취포자로 넘어가는 경우도 늘고 있고요. 이런 구직 포기자의 숫자가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취준생이나 공지생도 아니고 출산이나 육아, 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에서 그냥 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지난 4월에 66만 명이 나왔어요. 20대가 38만 명이 넘었고요. 30대도 27만 명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40-50대가 61만이 나왔거든요. 20-30대가 40-50대를 초월했어요. 노는 중년보다 노는 청년이 많아진 거죠. 이게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원래 청년들은 취준생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월을 했다라는 거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신호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 지금 청년들 전체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작년에만 28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인구가 줄었으면은 구직 포기제도 같이 주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오히려 이거는 지금 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되게 상황이 쎄한 거예요. 청년 인구는 줄고 일하는 인구는 더 줄고 이러면 결국은 세금 내고 돈을 쓰는 인구가 준다는 건데 앞으로 세금 쓸 때만 가득한 이 대한민국에서 영 좋지 못한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직 포기자가 쌓이게 되면 이들 중 일부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 쉬운 구조고요. 다시 그 일부가 청년 고독사로 가게 되는 그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불행의 낙수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독극물이 흐르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얘기를 해볼 건데 은둔이라는 거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공간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외톨이라는 거는 대인관계가 거의 없이 관계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나 있냐. 아직은 추정치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추정치는 2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전체 청년 인구의 2.4%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율이 일본보다 높은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히키코모리의 원조격인 일본보다 상태가 안 좋다는 건데 항상 우리가 일본의 인구 문제를 따라가지만 더 안 좋게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전문가들은요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집에만 있기 때문에 찾아다가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조사에 잘 응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은둔형 외톨이가 막 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막 체감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서 은둔형 외톨이 보신 적 있나요? TV에서만 봤을 거예요. 왜? 집에만 있으니까. 그 가족들 역시 주변에다가 말을 안 해요. 체면 때문에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 보다시피 노출이 잘 안 되니까 실제보다 적어 보이고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극소수의 남의 일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이거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늦어진 편이에요. 정부도 이제서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대로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사회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로 커질 수가 있어요. 먼저 간 일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일본은 은둔형 외톨이가 120만이래요. 인구를 감안해도 굉장히 많죠. 왜 이렇게 많냐? 이 히키코모리가 청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40-50대 중년도 히키코모리가 있어요. 오히려 청년보다 중년이 더 많습니다. 일본도 원래는 히키코모리가 청년의 문제였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자라가지고 중년이 된 겁니다. 이게 이미 중년의 문제가 됐어요. 방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거를 80-50 문제라고 부르는데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요. 부모들도 은퇴하고 소득이 없을 나이인데 무직에 50대를 키우다가 보니까 부모도 노후가 망가지고 가족 전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가정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게 제대로 표면화가 된 게 2019년이에요. 그 일반인들 중에도 범죄자가 있듯이 히키코모리 중에도 범죄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범죄 사건이 터졌냐. 50대의 히키코모리가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사상자가 19명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특히 피해자 중에서 초등학생이 많았고 며칠 뒤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히키코모리가 피해자였는데 특이한 거는 가해자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해친 사건이에요. 심지어 이 집안이 엘리트 집안이에요. 이 아버지가 도쿄대를 나와가지고 차관까지 찍어본 엘리트 관료였어요. 일본 열도가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도 아들이 40대였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8050 문제가 더 관심을 받게 됐죠.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장기화가 됐냐. 이 히키코모리 문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가정 내부에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리고 장기화가 될수록 해결이 더 힘들어지니까 가능한 빨리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조기에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데 문제가 일부는 체면이 중요해. 내 가정의 흠을 주변에 말하기를 꺼립니다. 내 자식이 집에서 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장기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게 우리 한국도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싫으면 분위기를 바꿔야겠죠. 주변에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돼야 돼요. 이들을 패배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창피한 일이 되잖아요. 이게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라는 그런 인식이 먼저 생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조금 알아보면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계기들이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경험을 하고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경쟁 도중에 실패하는 경험을 하고 좌절감을 학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먼저 보자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속하는 사회가 가정이죠. 그 다음이 학교고 그 다음이 직장인데 이 중 어딘가에서 심각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 이게 너무나 큰 상처나 트라우마가 되신 분들이 은둔 청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학폭이나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차관이 아들을 죽인 사건도 이 아들이 왕따 경험이 있던 케이스예요.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뿌리 깊이 자리를 잡으면서 타인이 없는 집으로 방으로 숨어드는 겁니다. 특히 외모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내 외모에 대해서 흉을 보는 경험들이 반복이 되면서 타인의 시선을 피해서 숨는 경우인데 그 영화 김치 표류기에도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은둔형 외톨이거든요. 이분이 얼굴에 흉터가 있어가지고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보증이 잘 되어 있는 영화예요. 근데 보통 사회에서 받은 상처는 가정에서 회복을 하기 마련인데 문제는 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한다거나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훈육을 한다거나 혹은 무시하고 그냥 방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맨날 부부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 한부모 가정이라 케어할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심각한 경우는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 가정이 상처를 회복하는 곳이 아니라 후배 파는 곳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으로부터 숨어들면서 아예 방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1인 가구로 독립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족들이랑도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청년 고독사가 나오는 거고 보다시피 일반적인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한 감당하기 힘든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단순히 이거를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보고 나약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 실패나 상처와 같은 경험들은요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거기에 무뎌지고 둔감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서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고 더 큰 상처도 견딜 수 있는 건데 이 은둔 청년들의 경우는요 유독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 시절에 충분한 면역력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음은 이제 경쟁에서 실패하는 경험인데 아마도 제일 처음 겪는 실패가 입시 실패일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취업 경쟁에서의 구직 실패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적응에 실패할 수 있죠.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패배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고 이들은 좌절감과 도태감을 겪게 되는데 이거를 유독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모의 기대가 컸다거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컸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서 내가 유독 더 도태가 돼 보인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에 성공해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런 게 다 너무 표준화가 돼 있고 이 표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낙오자로 낙인 찍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런 비주류들을 혐오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만큼 이들의 좌절감이 너무 큰 거죠. 이 좌절감 때문에 남녀 갈등 문제도 격해지고 있고 이 좌절감이 유독 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은둔형 외톨이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 이 사회의 구도 자체가 도태되기 쉬운 구조예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잖아요. 특히 IMF가 기점이 됐는데 당시에 대규모 실직이 발생했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핵심 인력만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돌려버리고 그만큼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이때 새로의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거죠. 갑자기 취업의 문턱이 좁아졌어요. 좋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취준생 신분이 길어지고 스펙만 쌓이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아예 구직 포기자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도태되는 사람이 양산이 되고 있다는 거고 N포세대가 등장을 하는 것도 은둔형 외톨이가 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 있는 겁니다. 한국은 최빈국으로 시작을 해서 가진 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갈아넣는 식으로 성장을 해왔죠.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노동의 양으로 승부하던 제조업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노동의 양도 줄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이 줄고 있잖아요. 양으로 일해주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이직을 합니다. 열정페이를 받지 않아요. 양이 안 되면 이제 노동의 질을 봐야 되는데 이 질은 창의성에서 나오고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나오죠. 공장식으로 찍어낸 인재가 아니라 각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극대화시켰을 때 창의성이 나오고 노동의 질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 이 다양성이 묵살이 되고 있어요.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어요. 이 경쟁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이들이 낙오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에나 먹히던 논리로 개인이 가진 개성이랑 전혀 상관없이 제조업형 인재와 대졸자를 양산을 해왔는데 지금 다 취업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특히 4차 산업혁명기다 해가지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데 인재들이 여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죠. 다들 공장형으로 찍혀져 있는 상태니까 유연성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고 자기만의 때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존중해주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10대는 공부해야 되고 20대는 취업해야 되고 30대는 결혼해야 되고 커리큘럼을 다 짜놨어요. 이 타임라인에서 벗어나면은 낙오자 취급을 해요. 그렇게 청년 집단의 다양성을 학살해오면서 이들의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공장형 경쟁이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들, 이 경쟁 밖에서는 생산성에 나왔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울리지 않는 경쟁에 우겨넣고 도태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구직 포기자, 은둔형 외톨이, 청년 고독사 이런 문제들이 파생이 된 겁니다. 이제는 표준보다 좀 느려도 경쟁기랑 기질이 안 맞아도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만의 템포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가뜩이나 부족한 인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한번 은둔형 외톨이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세상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거라서 이 기저 요인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보통은 무기력이랑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이랑도 같이 오기 때문에 혼자서 의지로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병인데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도 없이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가 가족들이 도움이 잘 안 돼요. 이분들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대처
대처를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즘 뭐 배가 불러서 그렇다, 부모들이 케어를 해줘서 그렇다, 쫓아내면 뭐라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도해본 가족들 중에서 문제가 더 커진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게 밖에서 상처를 받고 온 사람한테 가족들까지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가족들이랑도 멀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캥거루족에서 1인 가구로 바뀔 뿐이고 은둔 상태는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문제는 도움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들은 세상과 담을 쌓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도움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스킬 역시 부족하고,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도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간단한 도움조차도 받을 곳이 없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가족들이 대신 나서야 되는데 가족들 역시 체면 때문에 숨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막상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봐도 관련 시설이나 기관이 거의 없어요. 정부 지원도 이제서야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 근데 그런 말씀도 하세요. 왜 국민 열세로 게으른 사람들을 도우냐. 근데 이게 잘 한번 생각해봐야 될게 정부 지원 1년 정도 해줘가지고 이분들을 사회에 복귀를 시키면은 30년은 세금을 내면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경력이 단절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회적인 경험이나 스킬도 부족해져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자, 이게 어릴 때 달리기 시합하다가 넘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울거든요, 애들이. 어차피 꼴등이니까, 뒤쳐졌으니까. 이 경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뒤쳐지면은 포기하게 만드는 거. 경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할 사람은 하면 되죠. 근데 이 경쟁 말고 다른 경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시합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걸어도 되고 쉬어도 되고 꼭 결승선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되거든요. 자기한테 어울리는 길을 걸으려는 청년들을 용인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